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이베스트전의 염승환 차장과 개장 시황 정리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밥 시작할까요? 네. 네네. 그 첫 번째로 제가 주말에 뭐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저도 사실 이런, 그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좀 괜찮다고 좀 생각해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그 개미를 위한 이제 깜짝 실적주 투자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을 이제 미리 사지 말고, 네. 아예 실적을 아예 확인하고 사자는 거죠. 왜냐면 기대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도 좀 많죠? 가끔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이렇게 깜짝 실적 나온 것들이 차라리 어쨌든 확인하고 좀 비싸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단점은 있어도 예. 그게 좀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실적 발표 다음 날 뭐 종가, 그러니까 다 실적 발표 다음 날 종가로 사는 거죠. 예. 종가로 샀을 때 1개월간 평균 한 16.9%에 상승률을 좀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2016년부터 조사를 이제 이 기자분이 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그 어닝 서프라이즈 1개월 평균 성과가 2016년부터는 3.6%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올해는 이렇게 성과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시중에 이제 자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같은 호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5% 오를 게 이제 2배. 뭐 10% 15% 오르는 네. 그런 힘을 발휘하니까 호재에 더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예전보다 더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한번 좀 종목들 몇 개 좀 조사를 해봤더니 LG화학의 그 실적 발표한 다음날 종가로 계산을 해봤더니 17%가 일단 며칠 만에 며칠 만에 한 거의 한 3일 만이죠. 3일 만에 네, 한 17% 그 대형주가 네, 그 무서운 지난주 금요일 날 한 9%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자이에스앤디란 기업 이제 그 GS 건설 이제 그 예. 자회사죠. 예. 그 회사가 실적 발표 다음 날 만약에 종가로 샀다고 치면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21%. 오. 고가 기준으로는 30%가 넘어요. 예. 굉장히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발표 사실 하고 나서 약간 반응들이 이게 진짜 이제 너무 놀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바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그 후로 20%. 근데 영사님, 우리가 저 저녁 때 하는, 밤에 하는 9시 그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도 네. 미국 주식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주식은 실적이 좋은 걸로 발표되면 그때 사면 된다. 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발표되면. 한국 주식은 실적 발표되면 뉴스에 팔아라.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는 건지 한국 주식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실적 딱 네. 발표되면 그때 사도 진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면 늦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뜻이죠. 네, 김프로님 말씀대로 사실 중요한 게 예.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애널리스트한테 저희 이제 당사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봤는데 네. 사실 일단 기준보다 그러니까 예상이 100이면 100일만 나와도 어닝 서프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는 제가 딱 이게 관찰해 보니까 최소 20%는 잘 나와야 돼요. 예. 네, 그 정도 잘 나와야 돼. 그리고 아. 김프로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예. 일회성으로 이익이 잘 나온 건지 예. 구조적으로 잘 나오는데, 현대차만 보셔도 지금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제너시스 네. 판매가 잘 돼가지고 네.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주가도 반응을 하는 거고, LG화학 예.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20% 넘었다고 무조건 아 잘 나왔다 그거보다도 일단,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증권사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서들 보고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준을 얼마로 삼을지는 그건 뭐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소한 20% 이상 이제 이익을 비트를 했을 때 네. 상당한 주가 상승이 나왔다. 왜냐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한 4% 정도 영업이익이 더 잘 나왔어요. 네. 근데 다 주가가 오히려 안 가더라고요. 밀리죠. 예, 밀려버리는 그림 나옵니다. 잘 나왔는데 예상 범위 내에서 예. 잘 나오면 안 된다는 예. 거구나. 그러니까 이미 네.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근데 이제 20% 이상이면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거 범위 자체를 완전히 벗어난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또 그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이다솔 차장이 한번 나와서 얘기한 것 중에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애널리스트들의 그 종목에 대한 컨센서스를
어떤 애널리스트가 오 저거 뭐야 그렇게 확 바꿀 네.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를 들면 LG화학이다 그러면 뭐 저 숫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분기에 뭐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 낼 거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5,200억이 아니라 6,500억 딱 이렇게 쓸 때가 있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살아 그러더라고. 그건 뭔가 이 사람이 뭔가 네, 바꾸라는 거니까. 아. 네,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 그 동의하는 게 그 이다수 사장님 네. 나온 방송 봤거든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실적주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금호석유가 그래요. 네. 금호석유 컨센서스가 제가 알기로는 2분기가 대부분 900억대 움직이고 있었는데 예. 한 애널리스트가 1,100억으로 써버리더라고요. 예. 갑자기 예. 그만 20% 넘고 그렇죠. 주가가 바로 가진 않았어요. 예. 근데 뒤따라서 다른 애널리스트까지 다 상향 조정해버리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뭐 세정제에 들어가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라텍스 장갑 소재가 지금 완전히 쇼티지 나버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뒤늦게 추정치를 다 따라 올렸는데 주가 결국엔 급등해버렸죠. 급등해버리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조용한데 어느 한 애널리스트가 딱 치고 갈 때도 예. 정말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실제로 실적도 뭐 금호석유 이번에 나왔지만 예. 잘 나왔어요. 그 정도 예상보다 또 더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첨언을 해드리면 그 애널리스트가 그 종목에 꽂혀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 업계에서도 각 그 업종 내에 여러 가지 대표 주식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아 이베스트에 누구 그러면 그 종목 그런 대표 아. 애널리스트가 확 올릴 경우에 네, 훨씬 더 주가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김프로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뭔가 모멘텀이 생겨요.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실적 앞으로 8월 14일까지 발표되니까 네.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저희 사실 이제 그 윤주 센터장이 페이스북에 이걸 올려놓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윤주 센터장님 주말에 좀 쉬세요 진짜. 이번 주 휴가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와, 엄청 열심히 일해요. 네, 아니 뭐 그냥 이거저거 네. 다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전화도 한번 드려봤는데 네. 어쨌든 그 네이처에서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논문 18편에 본 통해서 코로나19의 미래를 좀 예측을 해봤는데 네. 뭐 간단히만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네이처에서 이제 예상한 시나리오는 뭐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2021년 6월까지 전 세계 감염자가 2억 5천만, 네. 사망자가 17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천만 명이거든요. 네. 감염자 수가. 근데 이대로 간다면 거의 10배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거의 뭐 전 세계를 계속 강타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극단적인 좀 가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그 국가별로 좀 나눠봤을 때 팬데믹 상황이 두 가지인데 한국이나 중국처럼 강력하게 봉쇄를 한 나라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브라질처럼 좀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확진자 늘고 그렇죠. 있잖아요. 좀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일 네. 확진자 수가. 네. 그런 기업들로 좀 나눠주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브라질 연구원들이 연구진들이 했던 얘기 뭐냐면 네. 인구의 50%가 마스크 쓰고 사실 우리 한국은 이미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50% 쓰고 80일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네. 완화된다. 이게 그러니까 백신이 굳이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 리스크를 완전히 좀 잠재울 수 있다. 예. 이런 좀 보고서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사실 예. 정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쓰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런 좀 강력한 좀 그 마스크 쓰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좀 얘기 나왔고 그 사실 이제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가장 좋은 건 집단 면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백신 전에는 집단으로 이제 55에서 80%가 이제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당장 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밖엔 지금 특별한 방법은 없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너무 좀 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지 말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백신이 지금 임상 중인 게 26개인데. 이 중에 6개가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빠르면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에도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9월이나 12월 안에는 어쨌든 이 임상 3상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중에 하나라도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만약에 나오면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종식되는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해보자. 예. 예.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실 건 뭐냐면은 저는 어쨌든 CMO 기업들 같아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또 최근에 뭐 바이넥스라든가 또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결국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 SK 케미칼 자회사죠. 네, 자회사.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백신이 이번 코로나19가 만약에 이게 나와서 백신이 생산이 된다고 해도 이걸로 끝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 이은태 KB증권 그 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예. 그분이 이걸 써놨더라고요. 프랑스의 지성 그 자크 아탈리라는 자크 아탈리 그분이
이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산업 변화의 코로나는 끝이 아니고 이런 전염병은 앞으로 계속 나온다.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개놈 분석, 진단 기술 혁신은 계속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의료, 이 헬스케어 산업은 당연히 발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는 글로벌 최대 매출액 기업은 당연히 헬스케어 기업이 돼야 된다. 아, 이것도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예전부터 그러잖아요. 바이오 기업도 이제 일부에서는 또 바이오 기업들 막 주가 급등하면 저거 뭐 거품이다, 말도 안 된다, 폄하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시장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한번 우리가 구상을 해보면, CGN이나 SK케미칼 주가 아니면 삼성바이오 주가가 올라가는 게 과연 거품일까? 그렇게 한번 또 반문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실적이 더 장난 아니게 나왔어요. 네, 또 금요일에 네? 또 잘 나왔는데. 위탁 생산, 아니, 그 셀트리온은 사실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것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죠. 원래 셀트리온 시작은 위탁 생산부터 네. 시작했던 거죠. 네. 자기네 물량 말고는 네, 맞습니다. 네. 자기 파이프라인 만든 거. 이런 거 보면 바이오 기업들이 뭐 거품 논란이 있어도 특히 CMO, 이 위탁 생산해주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니콜, 이건 뭐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니콜라 CEO가 이제 현대차와 좀 손잡고 싶다. 네. 그런 좀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 보시면 현대차에 여러 번 구애를 했는데 실제로 현대차는 뭐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난번에 우리 그 자리에 좀... 현대차 수소전지 사업부에 그 김세훈 전무를 모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인가 방송 전인가 여쭤봤어요. 니콜라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니콜라 한참 막 핫할 때거든요. 그랬더니 씩 웃고 마시더라고요.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냥 웃을래요. 네. 그건 뭐냐면 현대차에서 생각할 때 니콜라와 현대차의 수소 어떤 차에 대한 그 축적은 다르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도 현대차 시총보다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저는 예. 이제 니콜라 입장에서 사실 뭐 수소차 하나 만들지도 못한 회사가 예. 이제 시총이 높아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니콜라도 의미 있는 예. 일들을 하고 있는 있죠. 그런데 예.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도 되게 좋아해요. 7월 순매수한 그 해외 주식 1위가 테슬라, 예. 2위가 애플, 아마존, MS, 그 다음이 니콜라더라고요. 5위예요. 그만큼 이제 제2의 테슬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성장에. 근데 만약에 니콜라가 현대차랑 손을 잡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기사 내용 보면 현대차가 약간 거절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만약에 이제 니콜라 입장에서도 현대차가 세계 1등이잖아요. 거의 수소차는 도요타하고 네. 비슷했지만 그렇죠. 요즘에 하는 행보를 보면 그렇게 보면 니콜라가 현대차에 만약에 약간이라도 손을 잡게 되면 니콜라의 또 가치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의 몸값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둘 다 좋은 네. 거죠. 둘 다. 그래서 이쪽 네. 부품을 그냥 우리가 일회성으로 수소차를 좀 치부할 게 아니라 이런 생태계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 현대차가 분명히 선도 업체로 지금 치고 가는 거 있는 건 이런 거에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품 섹터를 계속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은 이제 한 2분 남았는데요. 오늘 뭐 지표는 이제 중국 10시 반에 중국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네. 발표되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좋겠고, 사실 일정보다 이번에 중요한 게 그 예전에 그 이다조 차장님이 자꾸 뭐 시총 얘기하셨는데 LG화학이 지금 시총이 52조인데 네. SK하이닉스가 시총이 58조거든요. 어? 그럼 과연 이번 주에 역전이 가능하죠? 단일 종목으로 역전될 수도 있네.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한때 50조 넘어가지고 육박을 했다가 결국 일단 실패를 했는데 네. LG화학이 다시 바톤터치 해가지고 됐지.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이익이 2등을 넘겨서야 시총 2위 갔던 게 여태까지 흐름인데 만약에 LG화학이 이번에 넘기면 역사를 창조하는 거죠. 순이익은 밑에 있는데 시총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또 바뀌는 거죠. 순익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또 흐름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진짜 한번 하이닉스가 요새 너무 안 좋잖아요. 흐름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좀 역전이 될지. 근데 하이닉스도 최근 들어서 개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또 전개될지 아니면 또 네.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한번 이 부분은 좀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 별명은 따로 짓겠습니다만은 우리 저 염승환 차장이 진짜 우리 방송도 옛날 거 또 리포트도 업계 리포트 다른 회사 많이 차부 영탄국이 영탄국이냐 네? 그 명탐정이라고 다시 하자 그러는데 진짜 그 컨셉은 맞아. 네, 아니 염탐정이 좀 사실 뉘앙스가 좀 그래서 그렇지. 좋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여기저기 많이 보니까 중시에서 염탐정이 최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초 남았는데 예상 지수는 한 2포인트 정도 좀 상승 출발. 네.
코스피는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좋습니다. 862포인트. 뭐 일각에선 이러다 청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도는데 어쨌든 코스닥이 분위기가 오늘도 어때요? 좋고 아무래도 그 셀트리온이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네. 예상지수가 예상가가 셀트리온이 한 2% 정도 올랐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1.2%.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5G 관련주가 되게 뜨거웠는데 네. 오늘도 KMW가 시총이 큰데 지금 시초가가 한 3.7% 정도 지금 급등 출발할 것으로 좀 네. 보여져서 코스닥 개별 기업들이 지금 분위기들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히 저 보니까 하나금토의 김홍식 그 상무가 한 한 달 전에 나와서 5G 신사인방인가 한번 네. 말씀해 주시거든요. 거래선 네. 기준으로 해서 노키아 보던 에릭슨이나 삼성에 줄대는 데가 많다니 엄청 오르더군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한번 더 모실라 그래요. 네. 김홍식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금요일부터 분위기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자 일단 장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지수는 예. 예상 지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 코스피는 6포인트 정도. 오늘도 좀 갭상승이네요. 사실 좀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 미국 증시가 좀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일단 출발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예. 시총 상위주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좀 하이닉스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예. 0.7%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1% 빠졌고요. 예. 역시 미국의 그 언택트 기업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런 게 빠지다 보니까 네이버가 좀 오늘 2.5% 좀 하락 출발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섹터도 오늘 조금 쉬어가는 것 같아요. LG화학 삼성 SDI도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고 현대차 그 니콜라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5% 주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아. 좀 이게 좀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5% 급등한 게 정말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SK텔레콤이 1.7% 정도 상승. 통신주에 대해서 다시 보자는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더군요.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SK텔레콤이 이제 MSCI 반기 뭐 리뷰가 이제 네. 이번 주 동기 리뷰가 있을 텐데 이게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룸이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들이 그 만약에 100을 사야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지분율로 따졌을 때 100을 사야 된다고 치면 네. 그 지금 현재 MSCI는 0.5 정도만 계산이 돼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채운 게 좀 낮아져 가지고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이번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채울 수 있는 룸을 올려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00이었는데 지금 50밖에 못 샀으면 이제 두 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최대. 네. MSCI에서. 네. 그럼 그 추정하는 펀드들이 두 배가 들어오는 거죠. 자금이 그냥. 그래서 요새 SK텔레콤이 뭐 주주 환원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서 뭐, 최고 경영자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주가도 부진한데 한번 보시라고. 뭐. 그래서 수급도 되게 좋고, 8월 31일에 아마 그게 MSCI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그때까지 SK텔레콤 주가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주 아까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아까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니콜라 쪽이 조금 오늘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영향을 아무래도 좀 주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강세 출발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그리고 에코프롬 유에 같은 이제 그 2차 전지 양극재도 예. 좀 좋은 편이고, 솔브레인이 홀딩스가 지난주에 좋았는데, 상장됐죠, 예, 다시. 오늘은 5.6% 정도. 급락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조금 그 부분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비메모리 반도체도 퀄컴 뭐 수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네페스 같은 이제 삼성의 좀 비메모리 수혜주들이 오늘 좀 빠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약간 좀 부진하게 오늘 좀 출발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투자자 한번 또 봐야죠. 투자자는 지금 네. 오늘도 외국인 매도, 기관들은 오늘도 900억 정도 역시나 매도입니다. 이번 주에도. 연기금이 또 네. 4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좀 스타트를 어디 또 그렇게 파십니까, 늘? 예, 그러게 좀 그만 파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오늘 업종으로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비금속 광물 이게 양극재 쪽이 속해 있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 좋고 그다음 운수 장비 자동차 업종 세고요. 통신 업종 이런 업종들이 세고 가장 약한 업종이 서비스업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지주회사 이쪽이 일단 좀 오늘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섹터 쪽은 오늘도 역시 그 태풍 폐기물 아무래도 좀 이번 주까지 계속 장마 또 태풍도 지금 남해안에 왔다고 하니까 태풍 뭐 폐기물 처리 이쪽 비료주 농업주 이쪽들이 좀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뭐 보톡스 관련주도 조금 강한 편인데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건자재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장마와 다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 섹터들이 오늘 다 전반적으로 그렇군요.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한 쪽은 역시나 인터넷 대표주들 좀 많은 분들이 뭐 카카오 네이버도 갖고 계실 텐데 오늘 네이버가 한 3% 정도 좀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분진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또 금호산업하고 협상 다시 한다는 한다고 하니까 주가 바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바로 빠져요? 네, 4% 급락하고 있는데. 여하튼 주주들은 안 사기를 원하는 거네. 그러니까 2,500억을 좀 날리더라도, 왜냐면 그 부채가 10조가 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건설주가 뭐 다 약한 건 아닌데, HDC 현대산업개발. 근데 이제 11일까지 최후 통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하고 내일까지 한번 요 섹터들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지수는 오늘도 강세는 보이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언택트나 미국형 기업들은 좀 오늘 빠지고, 그러네요. 그러나 역시 그 현대차를 중심으로 이게 이유가 어찌됐건 자동차가 강력한 지금 주도주로 계속 지난주, 이번주 이어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았는데 니콜라 같은 업체에서 손을 내민다라는 단독 보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야,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점수 줘도 되겠네.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치주에서, 가치주 권역에서 성장주 권역으로의 무빙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유, 이게 윤주 센터장 땡큐입니다. 네. 아유, 실제로 딱 거명을 했으니까 3주 전에.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죠, 사실. 투자자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제조 일자리 10개 중에 2개는 자동차거든요. 실물 부분에서도 반드시 잘 나가야 되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명탐정, 염탐꾼을 주장하고 있는 염승환 차장과는 여기서 마감을 하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